예, 다음 뉴스입니다. 50대 초등학교 동창생들이 모처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. 그런데 한 남자 동창생이 그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은 다른 여자 동창생들을 들먹이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. 손영한 기자가 보도합니다. 51살 남성 김모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식당에서 초등학교 남자 동창생들을 만났습니다. 술잔이 몇 순배 돌고 취기가 오를 때쯤 여자 동창생들의 근황이 주제로 떠올랐습니다. 김 씨는 여자 동창생 51살 최모 씨등 3명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. 발언의 수위는 점점 높아져 최씨등 여자 동창생들이 모텔에 가자는 말을 두 번이나 했다고 말했습니다. 일행과 헤어진 김 씨는 잠시 후또 다른 남자 동창생을 만나 술을 마셨고 안주 삼아 같은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. 이 발언은 돌고 돌아 다른 동창생과 피해자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. 하지만 김 씨의 이런 발언은 사실무근이었고 김 씨는 동창회에서 제명됐습니다. 여자 동창생들은 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김 씨를 법정에 세웠습니다.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소문이 나게 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. 재판부는 농담 삼아 한 말이라도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꼈다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SBS 손형환입니다.